몇 시 올 건데? 늦는다고. 아, 있어. 뚱뚱이 누나랑 있어, 집에. 밥 먹고 있으라. 뭔데? 왜 나오는데? 배우 나가는 거죠. 가져다 준다, 이거 내가. 오지 마라, 가라. 오지. 왜? 왕자님, 많이 보러오세요. 딱 한 번만 똥 이거 딱 붙어주면 안 돼? 똥 이모티콘 해달래? 말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이거라도 해야 될 것 같아. 우리 왕자님. 갔다 오라. 네, 왕자님 가셨다. 아, 진짜. 가자. 오빠가 일 나가면 뭐 하나? 혼자서. 오, 이게 뭐야? 식단표야? 그렇게 다 했구나. 어머. 오늘 스케줄 가니까 밥을 못 먹는 거를 체크한 거야. 그러네. 어머머머머머. 일 잘한다. 어때? 좀 감동 받았어요? 아, 그래요? 대답을 좀 빨리 해주세요. 대답. 촬영 왔고요. 아, 어디 녹화구나. 네, 저 이제 촬영 가겠습니다. 운동하는데 혜정 씨. 너무 좋아. 어, 저 앞에 말았는데. 근데 땀이 한 방울도 안 흘리는데 혼자서 힘든 척은 엄청 하고 있어. 이게 점점 티가 나겠죠. 이게 운동이라는 게 제가 전문가잖아요. 그렇죠. 한 번 올라간다고 빠지지 않아요. 꾸준히 가야죠. 여보세요. 뭐하고 사니? 아, 친구구나. 나 그냥 자는데. 뭐하고 있는데? 나 지금 운전이 된다고. 운전 맞아. 나 운전 맞지? 운전 맞죠. 네. 무슨 운동이니? 팔도 좋다야. 왜? 진짜 다이어트 해야 된다. 오빠 하도 돼지라고 뭐라 해가지고. 그래도 자극이 됐나 보다. 지금 뭐하고 있는데? 나 지금 그냥 나 오늘 연차여가지고 쉬는 날이다. 그래서 전화했다. 부럽네. 오빠랑은 어디 놀러 안 가나? 인천 뭐 놀 때 많잖아. 월미도도 있고 디스코 팡팡도 타고 조개구이 맛집도 많고 거기. 아, 조개구이 맛있겠다. 안 먹어봤나? 아니, 먹었는데 인천에서는 안 먹었지. 올라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먹고 있니? 나갈 시간이 어딨네. 지금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고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. 아직 효정 씨랑 아무 데도 안 갔어요? 안 갔어요. 아, 아직도 노트북 집에만 있는 거예요? 노트북 보여줬어요? 어, 바람 쐬고 싶으면 베란다 문 열면 되고 바깥 구경하고 싶으면 TV 틀면 되고. 아, 본인은 혹시 인천에 이런 관광지 어디 가봤어요? 대답. 그냥 살기만 한 거야? 대답. 저도 안 갔어요. 아, 바빠. 네, 맞아. 네, 수민이 SNS 봤나? 아니. 네, 그 남자친구랑 호캉스 갔더라. 호캉스? 아~ 뭐 수영장에 조식에 뭐 자랑이 자랑을 아주 해놨던데 그냥 부럽더라고. 어, 돈 많이 벌었나 보네 걔도. 이 호캉스 가봤나? 아니, 아, 여권도 없는데. 연예인 오빠도 없어 뭐하노? 빨리 가자 해라. 오빠랑 호캉스를 가봤자 뭐 그게 분위기가 나겠나? 와, 이거 지금 점점 현타 오겠는데? 친구가 어디 놀러 갔다 그러면 부럽지, 전화. 그리고 저 전화한 친구 정말 눈치 없이 너 누구 어디 놀러 간 거 봤니? 이러면서 좀 짠해지기 시작했어. 그쵸. 갑자기 짠해졌어요? 네, 나도 죽겠는데. 네 삼촌포 내려오면 연락해라. 내랑 같이 만나게. 알겠다, 그래. 조심. 그래, 잘 지내고. 아니, 운동 잘하고 있었는데 괜히 전화 와가지고 맘만 싱숭생숭하네, 지금. 아, 그래, 안 돼! 안 돼! 자전거 타야 돼! 계속 타! 친구랑 통화하면서 겉으로는 뭐 밝은 척, 웃는 척, 뭐 별로 안 힘든 척 이렇게 했지만은 좀 많이 쓸쓸하기도 했고 씁쓸했다 해야 되나? 좀 그렇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저는 이제 인천에서 뭐 하나 싶기도 하고 그냥